아름다운 귀여운 애완동물 벽지 꺼져. 애완동물 건강관리 지식 꺼져. 더 많은 애완동물 정보 꺼져. 아니 이거 체크 해제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뭐가 어렵다고. 어? 뭐야? 이거 그럼 다 체크하고 설치해볼까? 어? 아니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멜웨어. 악성 코드라고 불리워지는 굉장히 무서운 게임입니다. 요즘 컴퓨터로 하는 작업들도 많아지고 세상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거에 따른 악성 프로그램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상 프로그램을 켜놓고 내가 얼마나 이 인터넷 세계에서 주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임이에요. 멜웨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돕다! 안녕하세요. 쇼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내 컴퓨터에 광고 플러그인이 번들로 제공됩니다. 이 플러그인 설치를 건너뛰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메일로 의뢰를 받고 이런 거를 내가 직접 설치하면서 진짜 설치하는 거야? 나 좀 무서워졌어. 갑자기 창이 내려가니까. 설치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게임인데요. 나 좀 무서운데? 도그하우스 월드. 안녕하세요. 이 마법사는 컴퓨터에 도그하우스 월드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 뭐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냥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겠죠?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선택. 뭐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 그래 뭐 이런 것쯤이야. 이거 딱 설치하면 메시지 도우미 사용. 그래 이런 거 체크 해제하고 맞춰야지 또 이상한 게 안 깔리지. 그지? 이걸 체크하고 맞추면 어떻게 되지? 아! 악성 코드가 설치됐습니다. 아 좋아요. 어? 헤헤이! 다시 해! 이걸 체크 해제하고 아! 0개의 악성 코드가 설치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아요. 크로미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 번째 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볼까요? 드워프 뷰티. 최신 패션 정보를 받아보세요. 꺼져. 이 정도는 기본이지. 중요 공지사항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아니 이거 읽어야 돼? 안 읽어도 되겠지? 안 그럼 설치 자체가 안 되잖아. 뷰티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제공되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고속 다운로더를 사용하세요. 실화용. 6283 컴퓨터 보안카드 설치를 취소합니다. 네. 나중에 아비나로 내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음. 네. 컴퓨터 취약점 수정. 하지 마세요. 지금 유토비를 사용하여 최신 정보를 찾아보세요. 와, 이게 이렇게 섞여 있네. 와. 보통은 그냥 체크하면 설치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설치를 취소합니다. 이러고 있어. 악랄하네, 진짜. 자, 설치 이득없나? 이런 교활한 놈들. 내가 걸릴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컴퓨터도 많이 해봤다 이거야. 일단 이거를 삭제하고 빨간색 한번 볼까? 빨간색? 안녕하세요. 귀하의 솔루션은 완벽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단어 게임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어 게임 뭐야? 말장난. 시간 해적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난 너무 행복해. 50달러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평판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 야, 돈을 벌 수 있구나. 어, 깜짝이야. 자, 받았어요. 50달러. 오,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구나. 좋아요, 좋아요. 삭제해주고. 빨간색이 보상이네. 그지? 괜찮으세요? 시간 해적들이 당신의 재산을 모두 훔쳤다고 들었습니다. 난 너무 걱정했다. 최근 해적단에 속한 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AI가 메일 보내셨나요? 인과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미래에 나타나고 미래에 속한 것은 과거에 나타납니다. 엉망이에요. 이메일에 일정 금액을 동봉했어요. 비록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보상부터 빨리 받자. 제공해주신 솔루션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광고 플러그인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20달러. 과연 뭐야 이게? 시간여행사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톰씨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여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의 시간은 1999년 4월 1일입니다. 왕복 여행요금은 30만 달러입니다. 지불하시면 저희가 왕복여행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불충분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스팸 아니에요? 어? 근데 이건 삭제가 안 돼요. 아 혹시 이게 그 최종 목표인가?
30만 달러를 모아서 시간여행사한테 이걸 보내주면 이제 게임이 초기화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 하나씩 보자. 안녕하세요, 빵집 병선생입니다. 친절한 사장님께서 제 여동생과 그 아이들 그리고 제가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빵 굽는 일을 주셨습니다. 빵 굽는 법을 처음 배우는데 엉망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온라인에서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빵 굽는... 유튜브 검색해봐. 설치하지 말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에 수많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포함되어 강제로 설치되어 상사의 컴퓨터가 막히고 폭발하게 됩니다. 소름 끼치는데? 조방에서 페이스트리 마스터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최고의 베이킹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장난스러운 보라색들. 이건 뭐야? 실시간 날씨 정보. 시스템 정크 클리너 다 꺼져. 귀하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싫어요. 좋아요 누르면 안 돼요. 닫아야 돼요, 창을. 여기다가 설치. 마치다. 그렇지! 얼마나 쉬워! 안녕하세요. 당신의 계획은 너무 영리해서 나와 상사가 놀랐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몽트레이유 시르메레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오세요. 자, 제일 맛있는 빵을 구워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00달러. 좋은데? 돈 금방 벌겠다, 야. 돕다! 헬프겠죠? 우리 강아지와 나는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루이 동빈이고 강아지 한나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귀여운 녀석이고 똑똑하고 활기차고 약간 물기도 합니다. 전 여러 번 물렸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강아지가 놀다가 물어도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아유, 사족이 왜 이렇게 길어? 주제 벗어났지만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반려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았고 바로 매료됐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 커뮤니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귀찮은 번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짜증나고 무력해집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이거 읽어야 돼 혹시? 왜 이렇게 쎄하지? 아름다운 귀여운 애완동물 벽지 꺼져. 애완동물 건강관리 지식 꺼져. 더 많은 애완동물 정보 꺼져. 이거 계약에 동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겠죠? 아니 이거 체크 해제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뭐가 어렵다고. 설마... 어? 뭐야? 뭐가 문제일까? 함정이 섞여있나? 아, 이건 별 얘기가 없는데 애초에 이거 동의 안 하면은 설치를 못해. 이거 그럼 다 체크하고 설치해볼까? 어? 아니 이건 그냥 취소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닐까? 답장을 보내자. 이건 그냥 이거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설치하지 마세요. 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야, 그냥 하나씩 다 읽어보자. 이거 안 되겠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어쩌고저쩌고. 아니 너무 길어. 아, 그럼 누가 안 나와. 이게 뭐가 있나? 숨겨져 있는 게? 일단 놔두자. 모르겠고 다른 거 볼게요. 지난번에 당신은 인터넷의 목가적 시대에 속하지 않아. 스팸에 둘러싸인 우리 시대에서 온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묶음 설치로 고민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면 시간 여행사의 왕복 여행비를 지금 지불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형편없는 여행사는 그저 갈취만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시간여행 안전인식이 너무 낮습니다. 난 당신의 시간여행을 이용하여 시간은행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약탈했습니다. 재밌게 보내요 자기야. 시간해적. 아니 계정 활동 알림. 야, 계좌가 방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거래 금액. 에?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3억 달러를 내가 뺏긴 거야 지금? 거래 후 잔액이 0.1달러. 그래서 아까 그 소소하게 금액이 남아있었던 거구나. 지내앉는 시간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시간 해적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악랄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 변칙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해적단의 활동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들은 여행을 연기하거나 여행 중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 시간에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여기가 확실히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음 메일이 안 오는 거네? 아이씨 어려워. 그림도 사기일지 몰라. 드래그 해볼까? 드래그? 드래그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남. 우클릭. A few inches later. 야! 도저히 안 풀려서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와! 진짜 이거 체크 해제하고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와 마치다를 누르면 안 돼요. 다음이 있어. 이거 봐, 다음이 활성화돼 있어. 회색인데. 와 미친놈이 이거. 아, 공장 세일 충격적인 특가. 당신이 모르는 수천 가지의 덜 알려진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재밌는 동영상 여행 팁. 와 이걸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와 진짜 와 대박. 이건 뭐야? 뭐야 똥싸? 감사해요. 번들 설치가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나요? 나는 당신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이건 숨긴 사람이 천재 같은데. 200달러. 오 액수가 갈수록 막 확확 커지네. 미칠 것 같아. 도와줘. 저는 릴 토너먼트라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의 로딩 속도가 매우 만족스럽지 않아서 몹시 짜증이 나서 키보드를 거의 부수었습니다. 다행히도 네티즌들이 게임 로딩 속도 최적화 도구를 추천해줬습니다.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지만 이 가속 도구를 설치하면 컴퓨터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번들로 보기 시작. 릴 토너먼트를 플레이하는 것 외에는 컴퓨터를 뭘 할 때마다 렉이 걸리고 게임 로딩 렉보다 더 화가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의 표시로 350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크레이지 엑셀레레이터. 이제 막 이런 이전에 이런 것도 다 눌러봐야 돼.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버튼들 다 눌러봐야 된다고. 최종 라이선스는 뭐 문제 없겠죠? 베를린 게임의 최신 소식. 무료 시스템 최적화도 꺼져. 다음. 최신 영화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싫어요. 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진짜 미칠 것 같아. 도와줘. 혹시 또 그 설치 마무리하고 다음을 눌러야 되는 건가? 마치다 밖에 없는데? 이거 취소해보자. 어? 방금 취소했지 않아? 이거 봐. 뭔가 처음에 설치하는데 취소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마치면? 아, 라이트 버전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와, 진짜 뭐 실행시키자마자 뭘 깔기 시작하고 있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와, 씨. 맙소사, 초기화 인터페이스에 숨겨진 번들 설치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에요. 정말 화가 나요. 어쨌든 마침내 진짜 토너먼트를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세요. 당신 정말 제 구세주예요. 야, 이건 350달러 받을 만하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아프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거의 실명할 지경입니다. 다행히도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치료를 받은 후 시력이 날로 회복되고 있으면 매우 기쁩니다. 오 잘됐네. 근데? 의사는 저에게 소프트웨어를 추천하고 매일 눈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 항상 지저분한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가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찾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악성 프로그램에 판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왜 추천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훈련 보조 소프트웨어. 이제 의류 계열 프로그램도 악성 프로그램이어? 어디 한번 보자고. 뭐 최종 라이선스 계약은 안 하면 설치가 안 되니까. 무츠아이 설치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라이트 설치. 사용자 정의 설치로 가야죠. 거부하지 않으려는 설치 옵션을 선택 취소하세요. 와! 뭐라고? 제가 자, 해석을 해보자. 지금 이게 이중부정이니까 거부하지 않으려는 설치 옵션. 자, 이걸 다시 정의해보면 거부하지 않으려는 설치 옵션이니까 설치하려는, 설치하고 싶은 거는 선택 취소하세요예요. 설치하려면 취소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고 싶은 건 체크를 하라는 얘기야. 우린 설치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체크를 해제해야 되고 이건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개인 안과 상담 서비스 안 받을 거고 광고 차단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진짜 개얼탱이가. 그래 사용하지 말 거야. 그거 설치할 거야. 그러니까 체크를 해제해야 돼. 응. 맞아? 361 매일 마스터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어? 뭐라고? 야, 체크를 한다는 게 곧 취소가 된다는 뜻이잖아. 아니지. 이건 체크 해제가 체크된 거라고 판별을 해야 되니까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니까 이건 체크 해제하는 게 맞을걸? 체크 해제가 맞는 것 같아. UA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 일반적인 상식으로 체크를 해제해야 되니까 이건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지? 자, 된 것 같아. 우리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꺼져, 제발. 자, 보자. 보자. 결과를 보자. 이라, 씨! 이렇게. 이렇게 체크 3개 하고, 이거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네. 말을 엄청 고아놔가지고 잘 몰랐었지만 어쨌든 체크를 하는 게 맞았었군요. 기아께서 제공하신 설치 솔루션을 사용하여 눈운동 소프트웨어의 순수 버전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운동 소프트웨어와 의사의 치료를 결합해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아, 오른쪽 눈이 아플 때 정말 식욕이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00달러 예. 인터넷에서 얻은 텍스트 디자인 도구가 내 컴퓨터에 성가신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는 것 같아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소프트웨어 지원 사용, 실화용 이전은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이 계약에 동의를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잠깐만! 이거 동의 안 하고 다음 눌려지는지 한번 봐야 돼. 안 눌리는군. 본트 피디아 사용, 실화. 오피스 길잡이 설치, 실화. 다음. 뭐지? 왜 이렇게 무난하지?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는데? 역시나. 아까 흐린 글씨가 보였다고? 어? 뭐야 이거? 아, 이씨. 아, 진짜 희끄무리하게. 올탱이가 없네. 당신이 제안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나의 컨설턴트가 되어 내가 이 새로운 글쓰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 700달러 착착 모이고 있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미스터 탐. 저는 이 빌어먹을 악성코드가 정말 싫습니다. 900달러의 감사 선물. 돈이 많으시네요. 복잡한 천체 시스템 시뮬레이터 도구를 사용해 주셔. 어? 더가 있어. 전체 물리학 무료 버전. 분산 컵 컴퓨팅 플랫폼 무료 평가판. 교수 모집. 이게 뭐야 또. 또 뭐가 숨겨져 있는 건데. 뭐가 숨겨져 있어. 나 프로그램 불신 걸리겠어. 어? 세 개의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고? 방금 회색 글씨가 보이지 않았냐고요? 뭐 어디 또 숨겨져 있어? 어? 뭐야 이거? X가 아니야. 아, 진짜 이 개씨. 인기 영상 네트워크 가속기 유니버설 다운로더. 이러면은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기아의 지시에 따라 악성 코드 설치를 성공적으로 피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마법사에 숨겨져 있는 이런 강제 설치 기능은 이전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전염병처럼 하루아침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서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약속대로 리워드도 함께 보내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담아 조금 더 보내드렸습니다. 우와 대박. 100달러를 더 주셨어. 사랑해요. 뭐야 이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당신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톰은 신, 톰은 구세주, 톰은 멜웨어 종결자. 하, 톰, 당신은 정말 인기가 많군요. 최근에 많은 돈을 벌었나 보군요. 갑자기 인터넷 전체를 휩쓴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모든 악성 설치를 해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컴퓨터 전문가를 합치면 제 엉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성 설치 프로그램은 모두 당신 자신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속임수는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평생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 역겨운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를 인터넷에 무자비하게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삼총사 연합은 이미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네. 이 악성 프로그램을 내가 풀었고 세상에 풀었고 내가 해결해줘서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이 희봉방놈아 나도 피해자야! 3억 달러 이 개... 보통도 이득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악성 코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 방식대로 땅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 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나 최근 새 버전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이전 버전이 중단됐어요. 하지만 새 버전을 설치하는 동안 내 컴퓨터에는 항상 광고, 게임, 기타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농업 전문가지만 불법 설치물 처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톰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으신다면 보상으로 $1,000를 드리도록 하죠. 당장 찾아. 안녕하세요 오디세이 시딩 킹. 아이 시드 킹. 자 잘 찾아봐. 닫기 버튼도 한번 보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전도 안 눌리고 다음도 안 눌리고. 어? 이런 얄팍한. 최종 라이선스 계약서 맨 밑에 이게 하나 숨어 있었어. 나는 이 계약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선택. 농업 보조원, 농업 지식 퀴즈, 트로이아 밸리. 그리고 다음 설치 중.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새로운 선택. 제발 빵개어라. 1트 만에 성공 제발. 뭐가 문제지? 헉! 뭐야 이거 어떻게 지워. 어
닫았다. 저 랜덤 발생이냐 혹시? 걔 억간데? 진짜 억간데? 그러면 어! 생겼어! 아니 이거 진짜 랜덤 발생인가봐요. 야 이건 진짜 10억간데? 아니 이거 설치할 때마다 이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고? 진짜 뭐지? 저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땐 랜덤 발생 맞는 것 같거든? 됐다. 야 여기에 랜덤성을 넣으면 개빡치는데? 이거 왜 계속 생기냐 근데? 응? 뭐야? 보상 메일이 안 왔어. 뭐지? 일단 우리 해그리드 도와주러 갑시다. 외로운 사냥터지기 톰씨를 도와주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루베우스 해그리드고 학교에 사냥터지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사냥터지기가 왜 필요한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학교 교수님들께 소프트웨어를 들여 공부하게 해드렸는데 이런 묶음 설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관대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1000의 감사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이 감사 선물은 문제가 완료된 후에 지급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데스크탑 테마 취소. 어? 드디어 내가 걱정했던 것이 발생됐군. 계약에 동의를 안 했는데 다음이 활성화돼 있어. 어디 잘 읽어볼까? 뭔가 그 광고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있을 거야. 어 여깄다.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MHN을 설치하는 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더도 설치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싫은 내용. 소프트웨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어? 근데 취소가 안 돼. 그냥 넘어가게 해줘. 그냥 여기서 다음을 또 눌러? 인터넷 익스플로더를 설치하지 마세요. 와! 다음을 또 누르니까 이게 나오네? 그럼 이제 계약 내용이 바뀌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어. 어. 그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대박.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꺼져요. 오케이. 이거 왜 계속 나오지? 톰 당신은 속았어! 멍청한 톰 잘 지내? 파이렛 베이 광고가 마음에 드시나요? 당신의 수준은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얘야 이제 네가 속인 부당이익을 뱉어낼 시간이다. 우리에게 $3000를 주면 우린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매일 다채로운 파이렛 베이 광고를 따라야 합니다. 아 아까 랜덤 발생했던 그 악성 프로그램이 얘네가 보낸 건가 봐. 그래서 보상 메일도 안 왔었던 거고. 이거 오디세우스 얘가 보낸 파일이 얘가 보낸 건가 봐. 아, 결국엔 돈 달라 이거네. 응? 절대 안 줘. 귀하의 솔루션을 사용해 MHN 클린 버전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도 해그리드니까 해그리드처럼 읽어야겠지. 우리 학교도 원격 온라인 교육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프트웨어는 설치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지 않으면 완벽합니다. 아쉽게도 최근 시장에 번들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저처럼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 뭐가 봐. 나 $1000? 이거 아씨 이거 지불하면 평화로워질까? 과연 내가? 책을 세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서관 사서신가 봐요. 어 사서 관리자입니다. 최근 도서관에 있던 많은 책이 이유 없이 분실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책을 다시 세워보고 싶고 그런데 향후 관리를 위해 전자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악성 프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번들로 설치되어 있어서 도서관 컴퓨터가 매우 멈춰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톰씨. 이 마법사는 후속 설치를 도와줄 것입니다. 시스템 취약점 확인 안티 멜웨어 설치 취소하고 다음 안 눌리고요. 중간에 뭐 체크박스 있는 거 아니지? 퍼펫 마스터 파큐! 이렇게 쉽다고? 그럴 리가. 어? 설치를 완료하려면 마침을 클릭하라 그랬는데 여기 마치다로 돼 있으니까 저게 악성 프로그램 아닐까? 또할 것 같아요. 하기 싫어. 어? 아니 여기에서 취소를 누르니까 아니 그냥 취소를 누르니까 이게 나오네. 아 잠깐 딴 거 하려고 취소 누르려고 했는데 아 이 기본적인 걸 왜 못 봤지 우리는? 아 설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해서 좋아요 하면 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눌러서 마치 이
앨리스 도서관 관리 시스템의 라이트 버전 설치,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러네. 아유 씨 진짜 눈물이 난다. 아유. 아 나 슬슬 눈 아픈데 이거 지불을 해버려 그냥? 아 씨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 돈 모아야 되는데 30만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겨우 3천 달러 정도면은 뭐 그래도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 궁금하니까 해보자 우리도 지불. 내 비가 뜬 돈. 이제 여기 뭐 안 뜨겠지? 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기 전에는 이 컴퓨터가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도서 도둑도 잡았습니다. 적어도 책 도둑의 뒷모습은 봤단 말이에요. 근처 숲에 사는 오랜 지인이에요. 진작에 그녀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1200달러. 와 씨, 도서관 사서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1200달러나. 잠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내 이름은 다카르이고 직업은 뭐 알겠습니다 왕자님. 나는 바다를 사랑하고 완전한 바다 팬입니다. 어쩌라고요? 바다 팬이자 잠수함 설계에 대한 참고자료로 뭐뭐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끝없는 묶음 설치와 싸워야 합니다. 오케이 보자고. 아니! 봤어? 설치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걸 해제해야 돼! 해제했고요. 아 또 불안한데. 불안한데. 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설치. 최대 규모의 항해 포럼. 이게 이렇게 간단할까?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아, 안 돼. 악성 프로그램에 깔리고 있어.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왜? 야! 아니 미친. 됐다. 와 이거 너무 사기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신 가장 전문적입니다. 아 정말 영감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읽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전기의 힘은 무한합니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1500달러는 감사하고요. 빨리 가세요. 잠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죄송해요. 얼마 전 저는 당신이 이 악성코드 폭풍의 시작자라고 의심하여 당신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도 너한테서 3000달러를 갈취했어. 맙소사 이게 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이었어. 정말 후회해요. 아! 오! 오! 돌려주네? 며칠 전 나는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크롬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친구네요. 그녀는 이 악성코드 폭풍이 발생한 혼란이 언제 발생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잘 이해는 못했지만 당신은 모든 일의 주모자가 아니라 숙련된 번들링 방지 설치 마스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내용은 이전에 합의한 오디세이 시드킹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보상금과 내가 당신에게서 3000달러를 갈취한 것입니다. 하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선 선생님 저도 지금 악성코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부 파일에는 전자책 리더인 설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 검수를 유지하려면 항상 유효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검수를 유지하는 걸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나중에 1750달러를 더 지불하겠습니다. 으이야 뭐자고? 너 진짜 착한 애였구나. 어메이징! 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전자책 상점입니다. 일단 이전 안 눌리고요. 여기에 희끄무리한 X 표시 이런 거 없는 거 같고요. 이거는 잘 작동하는 액수고요. 취소했는데도 안 뜨고요. 다음 눌러보고요. 여기 추가 옵션 있고요. 이거 다 취소해주고요. 반품. 여기 밑으로 쭉쭉 내려보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 안 눌리고요.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별거 없고요. 그죠? 너무 무난한데? 여기서 설치를 취소해버리. 뭐야 이거 우클릭이 눌려.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세요. 체크. 아 이때까지는 다른 거 프로그램 설치할 때 우클릭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우클릭이 눌려요.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세요. 체크하고 다음. 와씨 됐다. 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자 됐어. 해결했어 삼총사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정확한 근거 없이 막 사람 모함하고 그러지 마. 너무나 관대하시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과와 감사를 받아주세요. 합의한 1750달러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궁전에서 칼을 든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 진짜
진짜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네. 당신의 행적이 궁전에 퍼져나갔습니다. 폐하께서께 소식을 들으셨고 당신이 자유롭게 궁전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궁전에 와서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저는 노란색 모자와 보라색 술을 단 경비원입니다. 술? 저는 3일 동안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궁전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이메일에서 크롬이라는 소녀가 대신 당신에게 인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진심으로. 1750달러 오케이. 돈이 착착 모이는구만. 이제 조금 있으면 10,000달러예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 이름은 란란루고 예전에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뭐지? 패스트푸드점 얘기가 안 나오나 했다. 다행히 제가 패스트푸드점 운영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로 파는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맥으로 시작해서 드로 끝나는 바로 그거 맥다운로즈. 최근에 당사 브랜드 마스코트의 의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다시 다운로드했을 때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컴퓨터가 악성코드로 가득 채워졌어요. 나는 정말로 헤매고 있다. 알았다. 어? 그렇지, 이제 이전이가 눌리죠.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더니 이전이 버섯! 버섯? 버튼! 다 치워. 하나 더 있지! 좋아.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우클릭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뜨고요. 여기서 그냥 다음을 누르면? 안 눌리고요. 동의하고 이전을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안 뜨고 취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뜨고 다음. 아니 악성 코드가 몇 개야 이씨. 다음. 이번엔 원투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믿는다 진짜. 한다. 그렇지! 아 이게 얼마만의 원트야 진짜. 눈물이 난다. 으이씨. 나의 톰! 당신의 방법은 훌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전 단계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러한 비양심적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점점 더 나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붙어있습니다. 꼭 보관해주시고 한가하실 때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50% 할인해드려요. 정말? 우리 마스코트는 빨강머리 광대입니다. 입으면 너무 멋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오케이. 야으 10,000달러 돌파! 젠장 나 사랑에 빠졌어 톰에게. 안녕하세요. 36가지 사랑 전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많은 악성 코드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전에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아마빛 머리 아마빛이 뭐야? 머리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야 밑에. 하하 톰씨 제가 당신의 그런 농담을 해도 괜찮길 바랍니다. 난 한동안 매일 번들로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지혜와 용기를 갖고 싸우며 요령도 배웠지만 이 작은 요령은 분명히 당신 같은 전문가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내 가슴을 잡았다? 어머. 마음속으로 그녀를 위한 멜로디를 작곡했는데 이전 스타일과는 달랐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이렇게 내 마음에 침입했고 그녀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불공평. 나는 그녀를 쫓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36가지 사랑의 전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또 밑으로 쭉. 추신, 저는 이 작은 농담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합니다. 엔터를 쭉 내리는 거요? 하지마. 초딩 같아. 가끔씩 내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댓글 가끔 달리던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스크롤 내리기 힘들어 죽겠어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랑 승리도구인 36가지 사랑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한번 볼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대통령은 나를 사랑한다. 아니거든. 인기 아이돌 드라마. 뭔가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싹 가려주고 설치를 끝내려면 마침을 눌러주세요. 아 왜? 아 진짜 이씨.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으야. 지금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이 이벤트가 랜덤이래요. 이거는 아니 근데 제발 이런 거에 랜덤 요소 좀 안 넣으면 안 되냐? 이 계약서가 어? 랜덤이 아닌데? 이거 누르면 안에 있네. 랜덤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거네. 아니 어쩌다가 발견해버렸네? 이거 취소하고.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도움말 페이지를 보고 브라우저 홈페이지로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 도움말 페이지를 보지 말고 해당 페이지를 브라우저 홈페이지로 잠그십시오. 그럼 홈페이지 처음 거 바꾼다 뭐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좋아요를 하고 궁금한 점이 여기에서 이걸 체크 해제하고 하면은 안 되겠죠? 아닌가? 이것도 취소해야 되는 게 맞나? 취소하고 해보자.
어, 취소하고 하는 게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우고. 어? 이메일 로딩 오류입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아, 또 장난쳤네,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QA 솔루션은 소문대로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맞춰보세요. 물론 소프트웨어 설치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내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2,000달러. 게이드. 뭐야, 이거 또 왔어? 하하하, 톰씨,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웃겼어요. 그 소녀가 제가 당신에 대해 한 말을 듣고 당신에게 감사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어요. 이게 그 소녀가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받아주세요. 와, 나 욕할라 그랬는데 돈 주면 땡큐지. 감사합니다. 그래, 저렇게 돈 주면서 장난치는 거 얼마나 좋아. 어? 당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톰에게. 당신은 그 시대에 꽤 잘 해냈고 명성과 부를 모두 얻은 것 같습니다. 곧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부는 어긋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응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공간 해적에 의한 시공간 변화가 너무 심각해 원래 시공간 논리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기아 질병 전쟁이 줄어듭니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삶. 세상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나는 당신이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세계를 복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1세기 전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어 21세기 중반까지 맹위를 떨쳤던 악성 코드의 물결은 짧은 시간만 지속되고 일찍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1999년에 미리 작은 발병이 있었고 그에 톰이 했던 일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병했을 때 빨리 진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뭐야 이게. 내가 과거에서 뭐 이렇게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래서 미래가 바뀐 거야? 근데 나는 왜 다시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좀 궁금하네 갑자기. 근데 이게 정말 실내 변기가 닉네임이 맞을까? 이 약간 구글 번역체여서. 아 뭐 실내 변기가 나한테 영웅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썩 묘하네. 안녕하세요 톰, 내 이름은 게이브고 나는 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유명 회사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수학을 여러분? 당신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나 그림자 분실술 써? 여러 명이야? 수학을 잘한 적이 없고 하나 둘을 잘 세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 산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학 조기 교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번들 설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보자고. 시중 최고의 UI용 스템 커리큘럼 소프트웨어. 미션 뭐지? 개 같은 악성 코드 원컴으로 보내기. 이야, 이거 미션 재밌네. 기다려봐. 아, 네, 내가 이제 좀 숙달이 됐어. 자, 우클릭 안 돌리고요. 그림 안 움직이고요. 뭐 수상해 보이는 약간 조그마한 그런 거 안 보이고 이전이 안 눌리고. 그지? 무난하지? 취소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다음. 뭐 없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원컴으로 캐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씨, 미션금 받고 싶은데. 아씨, 어떻게 하지? 뭐 눌리는 거 없고요, 그죠? 아까 저번에는 라이선스 계약 막 눌리고 그랬었잖아. 다음, 고퍼 보드리스. 어? 이게 뭐야? 웬 메신저가? 어? 뭐야? 야, 모니터에 설정 표시가 있어. 설치 옵션 찾았죠? 자. 취소해주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또 설치된다. 이렇게 간단히 된다고? 이 마치다를 누르면 될. 이거 눌러서 캔슬했어. 지금 더 많은 스템 유아 교육 과정을 수강하세요 를 취소하고 마침 따 나이스. 아 이거지. 원투로 와, 침착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다. 진짜 번역체네. 이제 대놓고 번역체네. 와, 3,000달러? 이제 연습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순조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 둘 막 그렇죠. 보상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2와 4 사이에 숫자를 제로해서 플랫폼에서 게임 판매에 대한 수수료들을 20%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거절하고. 올탱이가 없네. 야씨,
돈은 많이 주니까.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톰씨, 제 이름은 후지오예요.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 캐릭터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고양이. 그의 몸은 파란색이고 그의 입과 배는 흰색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예술적 영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괴로워요. 그래요? 그렇군요. 불행하게도 나의 예술적 경력은 작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나의 페인팅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은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함께 번들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소. 이메일 보낸 사람 이름이 도라에몽 작가 이름이야? 나 몰랐어. 그랬구나. 그래서 문 눌리는 거 없고. 그죠? 왜 이렇게 깔끔하지? 왜일까? 어? 어? 뭐지? 진짜 뭐지? 이럴 리가 없잖아. 으악! 다섯 개? 뭐야 이게? 스핀. 내 돈이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지? 뭐야, 돈이 날아가고 있네? 그냥 솔직히 거의 안 날아가는 수준이긴 해. 그지? 50배로 해보자. 50배. 50달러씩 하는 거네. 티 안 나오나? 나 갑자기 진지하게 이런 거에 빠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생긴 스팸에 정신을 못 차리네. 아저씨, 도박 집어넣으세요. 1366단장. 기다려봐, 나 이거 딸 수 있다고. 땄다! 이거 봐! 돈 들어오잖아! 돈 많이 벌었네. 됐다. 그걸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정신 못 차리고 했네. 최종 라이선스 계약도 뭐 문제되는 거 없는 거 같고. 창 드래그요? 드래그 안 된다. 우클릭도 안 먹히고. 아니, 어디 숨겨져 있는 거야? 악성 코드 다섯 개가. 또 들렸지? 뭐지? 나오나요, 수박? 시봉방. 그분을 불러야 되나? 그분 소환해? A few moments later. 와, 나 이거 발견 못 했을 거야. 와, 여기 살짝 그 실론 있는 거 보여? 와,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발견하신 거지?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와, 너무 심했잖아요.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보여. 좋아요. 올탱이가 없어가지고. 마치다. 오케이. 아, 이거 왜 자꾸 나와? 닫어. 아마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일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왜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이름은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 걸작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알게 될 거예요. 캐릭터 이름 조금 공개해드릴게요. 뭐야?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복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만든 고양이는 타임머신을 운전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줄 보상이 전부 되어 있어요. 아마 당신도 시간여행에 사용할 거예요. 하하. 농담이에요. 와, 3200달러.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린다. 우리가 3만 달러가 아니라 30만이 필요하네. 난 2만밖에 없는데. 뭐가 메일이 많이 왔네? BBA 뉴스 오나라 익스프레스.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시자인 번들로 그 파일 설치하는 그 과정이 너무 뒤지게 짜증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아요. 악성 번들 설치에 소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깨끗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확실히 진짜 이런 파일들이 판을 치긴 했어. 아, 그리고 지금도 그래.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가 훨씬 심했지. 규제 같은 게 없었으니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악성 번들 설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 톰이라는 컴퓨터 전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톰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선다면 우리는 이런 부도덕한 설치 프로그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각광받고 있나봐. 제 이름은 미스터 비니고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벨루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은 똥입니다. 삼각법 시험을 봤는데 종이가 잘못 나왔네요. 예배에 갔는데 신부님의 말씀이 너무 지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어차피 차라도 더 사야 되는데. 젠장,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귀엽고 매력적인 번들 설치를 이겨야 합니다. 톰씨, 저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드래그 안 되고. 주변에 희끄무리한 거 없는 거 같고요. 두 개 이하로 틀리기? 그러니까 두 번 이하로 틀리기?
악성 코드가 두 개 이하여야 되는 거야. 두 번의 기회로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악성 코드 두 개 이하. 오케이. 어? 뭐야? 설치 마법사를 눌렀더니 다른 곳으로 빠졌어. 잠깐만. 다시 해볼게. 이게 눌리네. 그래서 뭐가 안 뜨는데 이걸 누르면은 새로운 곳으로 넘어와서 이걸 취소하고 이제 문제 없겠지? 제발. 아니 이거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된다고?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함정을 하나만 설치해 놓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아! 왜 하필 세 개야? 왜 하필 세 개야? 예! 안 돼! 방금 보였다고? 뭐가 보였어? 너 또 엉뚱한 거 봐놓고 보였다! 함정의 실! 이러는 거 아니지? 원래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직접 찾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지. 주변에 뭐 없는데 우클릭도 안 되고 드래그도 안 되고. 스크롤 내릴 때 뭔가 이상한 글이 보였다고? 어? 아, 취소할 수 있네. 아유, 글자처럼 있어. 짱하게. 아이씨. 이러면 됐겠지? 아, 간사해, 진짜. 오케이, 됐다. 아, 좀 비켜, 룰렛!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실제 설치 마법사를 숨겼고 저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그것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문을 했고 곧 사랑스러운 녹색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300달러. 돈 잘 벌리는데? 오랫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톰씨. 귀하는 이러한 정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맞서 싸우는 선구자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 그럼 존경을 표하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3,500달러의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바로. 드래그 안 되고 우클릭 안 되고 눌리는 거 없고 이메일을 통해 최신 드라이버 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컴퓨터 드라이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됐고요. 최신 고포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를 사용해보세요. 됐고요. 아, 주변에 잘 찾아봐. 또 뭐 있을 수도 있어. 있냐? 없어? 뭐 계약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원클립 데스크탑 가속볼 사용. 컴퓨터의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세요. 뭐가 없는데? 진짜 뭐가 없는데? 아씨, 이럴 줄 알았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또? 와, 얘들아, 너네도 같이 보고 있잖아. 왜 못 찾니? 저 다른 저 유튜버분은 혼자서 다 잘 찾으시던데. 왜 우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까? 어, 혹시 이걸 체크해야 되나? 컴퓨터 드라이버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거? 두 개가 돼버렸는데? 해제해야 되는 게 맞나 봐. 와, 진짜 이제는 뭐 힌트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데? 이메일을 통해 최신 드라이버 버전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맞나? 아, 그럼 체크하면은 내 이메일로 새로운 파일이 오는 건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한번 설치를 해보자. 악성 코드가 하나 설치됐지만 여기 있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는 최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엔비다 부드 그래픽 드라이버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설치하면 돼요? 별 내용 없어 보이는데. 오, 설치가 좀 더. 어? 뭐야? 아, 그래픽 드라이버여서 모니터가 잠깐 나갔나봐. 와, 연출 모임? 대박. 이거 뭐임? 아, 망함. 시봉. 아이, 최신 버전인데도 이런 게 있어. 아, 가로줄을 칠 수 있구나. 안 눌리던 게 아니라 체크 해제할 수 있었어요. 아, 아닌가? 아까 안 눌리는 게 맞았나? 이미 설치를 다 한 상태였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취소 설치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면은. 야, 이거 검은 화면 되는 거 진짜 미쳤네. 어? 아, 왜 또? 아, 나 힌트 줘. 아, 힌트 줘요, 고인물님. 어디 가셨어요?
저 체크박스 두 개 사이가 빈 공간일까요? 여기요? 따뚱.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아 그러게 왜 여기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어? 계속 그렇게 눌러봤으면서 우리 빈 공간 막 이곳저곳 막 눌러봤잖아.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왜 여기를 안 눌러봤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반복적인 그런 해결 방법으로 인해서 좀 창의력이 굳어졌나봐. 진짜 이건 뭐 거의 매웨어 수준인데. 기아가 제공한 솔루션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미쳤어요. 그들은 실제로 이 구독 이메일에 실제 운전자를 숨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된 걸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죽음보다 더 나쁜 느낌이 듭니다. 돈을 받고 내 불만을 털어주세요. 3,500달러. 아유 얼마든지 늘어드리지요. 이 그래픽카드 회사는 드라이버 설치 패키지의 악성 설치를 번들로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내 운영체제에 대한 그래픽카드에 대한 완전한 지원 제공을 지연시켰습니다. 이게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알아? 왜 저한테 승질내세요. 엔비다 팍도!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리누스라는 놈은 전혀 무리한 놈입니다. 완전 미친놈입니다. 그는 중상모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결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많은 편견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를 화나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오래전에 그에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게 우리 원숭이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원숭이가 왜 넣어? 혹시 머니를 몽키로 잘못 쓴 거야? 우리 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를? 별 내용 없는 것 같고 지워주고요. 안녕하세요. 난 토끼인데 경중이와의 경주에서 졌습니다. 거북이는 내가 원만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북이가 나에게 이걸 추천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토끼다. 토끼. 인내심? 인내심 연습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인내심 훈련 캠프는 전문적인 인내심 훈련 소프트웨어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어린이와 성인의 과잉 행동, 부주의 등의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소프트웨어는 건강관리 효과만 있으면 실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좀 한 발 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놓더라. 실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효과가 없단 얘기잖아. 일반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뭐야? 갑자기 이게 슥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야 착신가 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움직이길래. 인내심 훈련 캠프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나는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저게 움직이나 봐. 뭐 누르니까 갑자기 움직이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아닌가? 여기서 기다려보자. 안 움직이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빨리 리트해보자. 그래. 어! 움직이잖아! 어! 에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줘 그. A few moments later. 이제 움직여 볼까? 이거 누르면 멈추지. 아니네. 일단 라이트 버전 설치하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을 누르면 멈추네요. 유칼립투스 와인 판매에 계속 주목하세요. 이게 이 문항을 누르면은 반응이 없고 이 점을 정확하게 눌러야 되거든. 나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 기다리는 짓을 또 해야 돼. 이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뭐 숨겨져 있는 거 없죠? 이것도 다시 한번 싹 읽어볼까? 아 근데 진짜 별 내용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봤을 때. 이거 뭐야? 설치 중이야. 이 설치 되게 오래 걸렸다. 아 이것도 인내 수련 캠프인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 훈련 캠프가 컴퓨터에 성공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마친다? 아 오 한 번에 됐다. 나이스. 넌 좀 가. 아, 배너도 핑크색이어가지고 내가 뭐 실수로 무슨 19 한 거 내가 틀어놨나 이 생각 들잖아 자꾸.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근 많이 팔았어. 모두 널 위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토끼다. 토끼. 아 돈 조금 줘. 귀여워. 44.72달러가 뭘 의미하는 걸까? 받았다. 안녕하세요 톰. 나를 기억하나요? 나는 노먼이에요. 얼마 전 게임 가속기 설치 중 번들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이 가속기는 훌륭합니다. 오랫동안 게임 로딩이 지연되어 키보드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크롬이라는 사람에게서 최근 당신의 사업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아. 방금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고통이 시달리고 있었어. 결국 이러한 부도덕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양심에 어긋나는 번들 설치를 감히 하지 않습니다. 나
내가 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고 말해야겠어요, 톰.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직업을 망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에게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아, 제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에 게임을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꼭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지루한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했더니 뭐가 또 왔네? 일단 게임부터 해볼까? 미니게임인가봐. 시간 때우기용 Fairy Maze Lunatic Warning Extremely Unreasonable Level. 정말 극도로 개같은 레벨입니다 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진짜 미로찾기의 절정에 다다른 자, 극의에 달한 자만 할 수 있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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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하고 싶으세요? No! Easy. 뭐 어떻게 움직여? 방향키 스페이스로 픽을 할 수 있네요. 아아 아, 코인을 집는 거구나. 이게 이지라고? 어? 이지 맞네. 예, 금, 동, 은 동전을 다 모아야 되는 건가 봐. 노말 쉬프트 없어요? 쉬프트? 제발 날 이 지옥에서 꺼내줘. 난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왜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지? 나 동전 안 모을 거야. 그냥 탈출하는데 신경 쓰자. 저쪽에 동코인이 있지만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위로 가보자 그냥. 동코인이야? 금코인이야? 금인가? 와, 근데 미로 진짜 뒤지게 넓다. 아! 아, 엄마! 엄마, 나 이 게임 하기 싫어요! 엄마! 아, 이게 진정한 인내심 테스트지, 씨. 야, 탈출. 아, 씨. 아, 겨우겠다. 그만하자. 톰, 이거 좀 먹어봐. 아, 잘 먹었고요. 진짜 뒤지게 맛없었고요. 삭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톰, 지금은 어때요? 맙소사, 기구 비용을 충분히 저축하기 전에 1999년 악성 코드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 빼고 내 주변 모두가 파산한 게 안타깝다. 시간 여행자에 연락해봤는데 왕복 여행비를 면제해주지 않더군요. 나 역시 과거에 갇힌 불쌍한 당신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 노력이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 난 이게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행의 시간은 1999년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다시 가야 되는 거네. 어, 과거에 갇혀서 원래 미래로 돌아가려는 거야. 지금 과거가 1999년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왕복 여행 요금이라고 지금 잘못 해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귀환 요금은 30만 달러다 라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지금은 갖고 계시는데 이 상황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오케이. 소소하게 돈 보내줬네. 고마워라. 톰씨,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요. 저는 당신이 도와준 빵집 견습생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도움 받았던 애들이 막 나한테 계속 돈 보내줘. 뭐야, 우리 장작이들 같아. 엄청 감동이야. 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도움말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연락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그를 위해 새 계집을 사주는 것이었죠. 아무튼 매일에 동봉된 돈은 우리 셋이서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 아, 너무 감동이다. 삭제. 돈 받았으니까 삭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이코패스요? 저는 태피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나에게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궁에서 일하는데 지금 궁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 왕궁 전용 해커야? 화이트 해커? 나는 당신을 폐하께 추천했고 폐하께서는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당신을 매우 존경하시며 당신이 궁궐에 오셔서 일하시면 폐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궁궐에서의 절차가 좀 복잡해요. 최종 커미션 한 달 뒤에나 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한 달 안에 서로 연락할 것입니다. 추신, 컴퓨터 전문가라도 시간 조작을 모른다면 정말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돈 못 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아까 그 룰렛 스팸이라도 다시 켜서 돈을 벌고 있어야 될까? 하트 가나요? 아, 50배가 아니어서 의미도 없었네. 제발. 에이씨, 때루. 늦게 왔어. 딱 기다려라. 내가 떼돈 버는 거 보여드림. 이런 개씨. 그러면 날짜를 바꿔보자. 한 달 걸린다고 했으니까
9월달로 변경을 해서. 오! 뭐지? 저는 터피입니다. 를 대신하여 이메일을 보냅니다. 빈 라이너스 개씨 토끼씨. 크로미 씨는 한 달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연락해서 당신은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고 당신의 돈을 모두 도난당했기 때문에 미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간여행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미쳤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데. 어? 뭐야?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왔고 물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고 대박. 그 부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에서 이래요? 아니 그건 농담이었어. 우리는 당신을 놀렸습니다. 드비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놀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당신에게 연락한 이유는 게이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톰에게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서 뇌가 망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결국 그는 가장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여행을 기원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톰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내 궁궐에 와서 내 동료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인의 시내라 지치셨다면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궁궐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히 당신의 것, 터피. 뭐야? 나 돈을 내가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주변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지. 아 감사합니다 삭제. 어? 이제 가는 거야? 나 미래로 다시 돌아가. 아 몇 년도 사람인 거야? 당신은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오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파티를 열었고 당신은 스스로 나팔을 불고 취했습니다. 뿌뿌!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행 경험이 조금씩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예인이 됐어요.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 아,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떡 같은 번역으로. 뭐야? 신혜는 톰씨 안녕하세요. 이번 여행에 대한 왕복 여행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여행에 관해 시간여행 전문가를 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속 연락주시고 행복한 귀국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돌아온 걸 환영해요. 언제 돌아왔나요? 당신 너무 못했어요. 나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나는 제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든 여행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이번엔 좋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세요. 이번엔 맥주가 많이 나올 거예요. 형제, 당신은 어젯밤에 나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요. 맥주를 충분히 마시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은 술에 취해 엉망이었고 제리는 당신을 집에 데려갔습니다. 지갑을 우리 집에 두고 왔으니 시간 되면 가져오세요. 맙소사, 네 지갑이 이렇게 비어있는 걸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테디스 타임즈 기자입니다. 시간 해적단에 의한 시공간 혼돈 속에서 20세기 말로 여행을 떠나 전설적인 여행을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테디스 타임즈와 독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의 이야기에 관해 기아와 단독 인터뷰를 마련하기 희망하며 인터뷰 내용은 우리 신문에 게재될 것입니다. 기아에게 편리한 경우 이 이메일을 회신하여 편리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가가린 암스타롱.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문의 모든 직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인터뷰는 완료됐어. 언제 했노? 다음 주 월요일 테디스 타임즈에 게재됩니다. 발행 당일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에바 불쌍한 놈 톰 돌아온 걸 축하한다. 하지만 당신은 무일푼처럼 보입니다. 아 글쎄요, 저는 드비시의 다른 사람을 놀리는 기술을 아직 배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폭풍 이후에 나는 시간 해적단의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그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저고 알았어.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게임의 저자입니다. 게임의 체험판을 플레이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것은 톰의 이야기 끝입니다. 미래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해적단은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큰 감사 선물도 첨부했습니다. 이제 톰은 1999년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갑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행복해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해적단은 작업을 완료하고 빌린 재산을 반환했으며 사람들은 점차 그에 대한 견해를 바꿨습니다. 시공간 정부는 이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지만 소문에 따르면 시공간 행정부의 최고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완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게임에서 많은 퍼즐을 해결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잠깐 이러면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엔딩 봤어요. 되게
이 게임 스러운 엔딩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는, 받는 사람 나, 보내는 사람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한 것 같아. 막 복잡하고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딱 90년대의 그 컴퓨터 디도스 갬성으로 이런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 누구나 다 9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거를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 이런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아, 채팅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드 드뷔시. 밑에 숨겨져 있는 텍스트에서구나. 아, 미안하다. 그냥 그랬어. 응, 즐거웠어. 자, 악성 코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